전신에게 당했다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는 쭉 계속되다가 명치 해군에 와서 그것이 그 임진단 연구, 조선 수군 연구 그 중심에 이제 이순신 연구가 있었다. 일본의 근대 해군. 그들은 임진왜란과 조선 수군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순신이 있었다. 이 시기 이순신의 이름은 비로소 일본의 전사에 등장한다. 메이지 참모본부 장교들이 이순신의 해전을 제대로 기록했던 것이다. 거북선도 괴물 보카이센이 아닌 제 모습을 되찾았다. 해전의 영웅 도고 헤이야치로 제독. 그는 이순신을 평가하고 기록한 많은 일본 해군들 중 한 사람일 것이다. 이순신 각서는 또 하나의 사실을 남기고 있다. 이순신 진혼제. 일본 해군은 통영까지 나가서 해마다 이순신에게 진혼제를 지냈다는 것이다. 그들은 왜 진해에서 가까운 마산 등 여러 전장을 두고 먼 통영까지 나갔을까? 그것은 한산해전에 대한 일본 해군과 와키자카의 평가와 박수라고 기록하고 있다. 私の後進である日本海軍は毎年関山の戦いの場である東映へ出かけた。そして 300年前の敵将李舜臣に敬意を表した。 戦いが李舜臣の功績の中で一番大きなものだったか。驚くことに彼はただの一度も負けなかった。彼は私が出会った最強の敵であった。 我々の師になったんだ。